야, 나 왔어. 밥 먹게 나가자. 어, 좀만 기다려. 나 이거 금방 끝나. 뭔데? 로라냐? 어, 잠만. 지금 한타 중이라. 와, 나 저게 안 죽네, 진짜. 야, 거기선 큐 먼저 박은 다음에 공서 써야지. 그래야 했나. 아, 개 아깝다, 진짜. 미신 오랜만에 해서 다 까먹었네. 이제 보니 너 템은 또 왜 그렇게 샀어? 뭐가? 이렇게 간 거 아니야? 얌마, 요새 누가 중무부터 가냐? 일단 불클부터 올려야 추노가 되지. 아이, 답답하네 진짜. 아, 그래? 내가 실버 달고 리신을 몇 판 안 해가지고. 오랜만에 해도 템트리 같은 건 기본으로 알아야지. 하여튼 이래서 부실골드랜. 야, 그래도 실버면 평균은 되거든. 부실골거리는 거 보니까 딱 플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다이아 비트로는 거기서 거기거든. 플레 아닌데? 뭐? 그럼 다이아? 야이씨, 진작 말하지. 나중에 부캐로 나랑 듀오 좀 돌려주면 안 되냐? 나도 골드 좀 찍어보자. 나 롤 안 하는데. 뭐? 내가 게임 보는 건 좋아하는데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. 뭐 이 자식아? 아니 뭔 게임 해본 적도 없는 놈이 훈수질이야? 에휴, 집중 못하고 흥분하는 거 봐라. 이러니까 실버에서 못 벗어나지. 어? 아이씨, 뭐야! 이걸 왜 썰인 척! 너 봐라, 내가 뭘 했냐? 진작에 게임에 집중해서 템트리 똑바로 가고 스킬 순서 제대로 맞췄으면 이겼을 거. 어휴, 보는 애가 답답해 죽겠네. 아니 거기선 전멸을 썼어야지. 와, 진짜 뭐하냐. 넌 무슨 프로한테도 훈수를 두고 있냐. 대단하다 진짜. 순대국밥 두 그릇 나왔습니다. 아이, 국밥 그렇게 많은 거 아닌데. 뭐가? 그럼 어떻게 많은 건데? 그렇게 밥만 말면 어떡하냐. 다대기랑 새우젓 한 반숟갈 정도는 넣어줘야 간이 맞지. 나 짜게 먹는 거 안 좋아해서 원래 새우젓 안 넣어 먹거든. 내 건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신경 끄지. 아이, 젓가락질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야! 네가 우리 엄마냐? 무슨 젓가락질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해? 적당히 해라 진짜. 아이, 와, 뭐? 이번에 또 뭐 이 새끼야? 반찬 그렇게 먹는 거 아닌데. 뭐? 국밥 다섯 숟가락에 반찬 한 번 정도 비율로 먹어줘야 나중에 밑반찬 안 모자랄 거 아니야. 그리고 깍두기 하나 먹었으면 물 한 모금 하고 양파 먹은 다음 다시 밥 퍼먹어야 입에 깍두기 맛이 안 남아서 국밥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지. 그렇게 순서 없이 막 집어먹으면. 아이, 그만 좀 하라고. 미친놈이 하다하다 밥 처먹는 거 가지고도 훈수 두고 있네. 야, 이게 무슨 훈수야. 그냥 너 잘 되라고 충고해주는 거지. 내가 언제 충고해달라 했냐. 너 임마, 그렇게 되도 않게 오지랖 부리면서 훈수질하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? 아이, 뭐가? 너 물을 뭐 그렇게 마시냐? 어? 건강하게 마시려면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한두 모금씩 나눠서 마셔야 하는 거 몰라? 아니, 그게... 그리고 숨은 또 왜 그렇게 쉬고 있어? 4분의 4박자로 딱딱 템포 맞춰서 쉬어야 정신도 차분해지고 호흡기 질환에도 도움이 되지? 아이... 왜? 당해보니까 얼마나 짜증나는지 이제 좀 알겠냐? 혼수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.. 아니, 입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.. 아이, 답답하네. 거 면접은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랑 입장은 좀 더 임팩트 있게, 어? 첫날 밤은 그렇게 바로 하지 말고 먼저 딱 무드 잡은 다음에. 야 임마, 이런 날은 남편이 옆에 딱 있어줘야지. 졸업식 사진을 뭐 그런 식으로 찍고 있어? 아니, 거기서 딸 시집을 그렇게 보낸다고? 이 친구야, 마누라를 그런 식으로 보내면 어떡하나? 거 봐라,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건강 챙기면서 살라 했냐 안 했냐? 이 자식은 죽기 직전까지 저지러리야. 야 이 새끼야, 내가 기침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어. 병수야. 잉? 그래도 임마, 친구 하나 없던 나한테 네가 평생 동안 함께 있어줘서 외롭지는 않았어. 승태야. 병수야, 만약 너도 죽게 되면 승태야! 왜 그려! 승태야! 승태야! 이 친구야! 눈 좀 떠보게! 승태야! 승태야!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훈수였는데 막상 못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씁쓸합니다. 멋진 우정이구만. 그래, 자네 친구도 죽게 되면 꼭 자네와 같은 곳으로 보내주겠네. 아니요. 아이, 근데 임종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좀 더 극적으로. 저 새낀 꼭 지옥 보내주세요.